반짝 동전 씨앗. 숲속에 아이들이 소풍을 왔어요. 아이들은 숨바꼭질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며 신나게 뛰어놀았어요. 아이들이 돌아가자 나무 위에서 다람쥐 형제 토토와 초초가 쭈루루 내려왔어요. 저게 뭘까? 토토는 풀숲에 떨어진 지갑을 보고 재빠르게 달려갔어요. 딸기처럼 생겼는데 먹는 건가? 토토와 초초는 지갑을 콩콩 두드리고 킁킁 냄새도 맡았어요. 여기 이걸 잡아당겨 볼까? 토토가 지퍼고리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토토가 고리를 힘껏 잡아당기자 지퍼가 쩍 열리며 동전들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우와, 예쁘다! 토토와 초초는 반짝반짝 빛나는 동전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토토와 초초는 동전들을 요리조리 살펴보았어요. 반짝거리는 동전에 얼굴을 비춰보고 맛도 보았지요. 초초, 이건 분명 씨앗일 거야. 이걸 심으면 나무가 자라고 반짝이는 씨앗이 더 많이 열리겠지? 이야, 신난다! 토토와 초초는 지갑을 들고 신나게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언덕을 오르다 그만 지갑을 놓치고 말았어요. 지갑은 떼굴떼굴 언덕 아래로 굴러가다 장화시는 생쥐 페루를 덮쳤어요. 으아! 안 다쳤니? 미안해, 페루. 엥, 토토랑 초초잖아. 근데 그게 뭐야? 우리가 찾은 거야. 반짝이는 씨앗이야. 초초는 방실거리며 동전을 페루에게 보여주었어요. 하하하, 그건 돈이야, 초초.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본 적 있어. 페루가 웃으며 말했어요. 사람들은 돈이 어디서 나는 거야? 초초가 물었어요. 너희가 숲속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먹이를 구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그리고 너희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땅굴에 도토리를 모아두는 것처럼 사람들도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쓰기 위해 돈을 저금해. 우와, 페로, 너 진짜 모르는 게 없구나. 페로는 별것 아니라는 듯이 어깨를 으쓱 했어요. 그런데 너희들 돈은 어디서 난 거야? 페로가 물었어요. 저쪽 숲에서 주웠어. 그래? 잃어버린 사람은 속상해하고 있겠다. 페로의 말에 토토와 초초의 표정이 점점 시무룩해졌어요. 잠시 뒤 아이들이 숲속에 다시 나타났어요. 찾았다, 내 지갑! 지갑을 찾은 아이는 몹시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지? 아이는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도토리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날 밤 토토와 초초는 도토리와 몰래 바꾼 100원을 바라보며 생글방글했어요. 토토, 동전은 밤에 보니까 더 예쁘다. 달빛이 비치니까 더 반짝거려.